자, 2018년도 6월 29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상한가가 터졌는데요. 자, 오늘 터진 게 아니라 저희 카페에는 이제 당일날 상한가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카페에는 월 회비를 받는 게 아니라 한 종목당 추천 비용을 받기 때문에요. 당일날 상한가를 예전에는 이제 공개를 했는데 상한가를 그날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종목명이 노출이 되죠. 그래서 월에 상한가가 친날 시일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한가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상한가를 공개를 한다라고 해서 오늘 종목이 혹시 붉은 태양의 추천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잘못 들어갔다가 사기꾼들한테 속으시면 개박살 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이제 상한가 종목을 제가 공개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19일인데 뭐 지난주인지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못을 박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133%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저희 카페는 당일날 상한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카페 종목 누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3월달에 상한가 당첨되신 우주님은 확실히 매수하셨는데, 큰손님은 매수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좀 헷갈린다. 추천을 줬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매수했다고, 상한가에 더 덜러덩 다 팔아먹었다고 아까 제가 글 썼습니다. 상한가 당첨 이렇게 해서 저는 133%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요. 여기 지금 큰소라님이 일 보고 와서 보니까 상한가에 걸렸길래 소량이라 홀라당 다 상한가에 팔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썼습니다. 이런 상한가 먹는 것도 힘든데 다음날 그래도 조금 좀 강하게 반등권이 주면 뭐한 10%에서 15% 이상 아니면 추가 상한가를 치든가 이렇게 더 먹을 수도 있는데 개미들의 한계가 바로 이겁니다. 상한가를 홀라당 다 팔아먹었다고 이렇게 제가 댓글 썼습니다. 자, 조정이 오면 다시 알려줄 테니까 추가로 매수 들어가라라고 제가 이렇게 카페에다가 댓글을 적었습니다. 자, 이런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저를 만나셔 가지고 추천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이런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손실이 온다라고 해서 주식이라는 게 매수해놓고 작전 세력들이 올려주지 않으면 장부상 무조건 손실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손절을 칠 것인가? 절대 그건 아니다. 주식에서 백전백승하는 비결은 내가 매수를 해놓고 손실이 오더라도 절대 이 종목은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이다. 자, 그런 종목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제그 글로 제가 대응을 해드릴까요? 자, 주식시장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전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바닥을 찍고 상승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매년 100개에서 120개다. 자, 이 종목을 모두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으면, 그리고 1년, 2년 동안 홀딩하면 엄청난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보이고 있는 이 수익률이 1년에 100개에서 120개인데, 그런 종목을 바닥에서 싹싸그리 선점해놓고 그냥 홀딩하는 겁니다. 홀딩하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데요. 제가 3년 동안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홀딩하고 있는 이 종목이 자그마치 450개 종목입니다. 매년 120개에서 150개니까, 100개에서 120개. 3년이면 360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페이지 하나에 보통 40개인데, 이게 400개 종목이 넘습니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홀딩을 하면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데, 매수해놓고 장부상 손실이 온다고 손절을 친다? 그거는 주식 투자를 잘못하는 겁니다.
자, 이건 2016년 6년도 6월 2일서부터 자그마치 731일 동안에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도전을 한 겁니다. 이 수익률은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ETF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ETF 투자라는 게 뭡니까?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 건데 왜 제가 ETF에다가 투자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은 위험하니까 이렇게 ETF에다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도 이 731일 동안에 단 하루 손실이 없습니다. 딱 하루 있네요. 731일 중 안에 하루. 바로 그날이 뭐냐면 2016년도인가? 2016년도에 영국 여기 브렉시트에서 탈퇴하는 날, 그날 제가 35,000원 손절을 치고 731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이거는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엄청난 수익률, 이건 제가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에 들어가가지고 큰 피해 보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ETF에다가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은 매일 백전백승할 수 있는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ETF든 이렇게 손절 없이 전업 투자를 하실 분은 010-2173-5680 여기 회비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금이 많으신 분은 ETF에다가 투자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제 자, 2년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2년 동안에 전업 투자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해외 선물을 제가 백전백승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를 보시면은요. 자, 크로드 오일 급등 분석 적중 해가지고 방문한의 스페셜리스트인가 거기에서 국제 유가 전망이 하락장이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올려드렸죠. 이거 올라가는 장인데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했다고. 배팅을 하면 여러분들 전 재산 다 말아먹는다. 그날이 바로 어제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저 방문안의 스페셜 리포트를 보고 개미들이 또 전재산 말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두달 만에 유튜브 활동을 안 하다가 단한 명이라도 제 방송을 보는 분은 구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달 만에 자료를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자료에 여러분들 꼭 들어가서 보십시오. 제 이야기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제 방송을 보고 상승장에다가 배팅한 사람은 대박이 터졌고요. 방문안의 스페셜 리프트, 자, 전국에서 지명도가 높은 그 사람 방송을 들은 사람은 어제 아주 개박살 났습니다. 오늘도 지금 개박살이 지금 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올바른 사람들을 만나셔가지고, 인생 여정을 같이 가셔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렇게 뜬다님처럼 저희 카페 회원님 이렇게 글을 열심히 쓰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재기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자, 이것저것 글 쓰는 게 귀찮다, 힘들다 그러신 분은 그냥 차라리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에 오셔가지고 유료 회비로 내시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무료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전 재산 다 날려먹고 패가망신 해서 지금 재기를 꿈꾸시는 분은 회비낼 그런 여건도 안 된다 그러신 분은 이 판다마을 카페에 오셔서 공을 들이시고 제 눈에 자주 띄시면 틀림없이 제가 여러분들 재기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